했는데 어제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예. 김주찬의 타고 센터 쪽 중견수 뒤로 갑니다. 점프하면서 잡아 냅니다. 자, 펜스를 예. 한번 확인하고 예. 대단한 수비입니다. 정확히 포켓에 지금 들어 있었고요. 투구입니다. 오른쪽으로 떠가는 타구인데 박한이 뜁니다. 박한이 뜁니다. 이 타구 꺾죠. 박한이가 잡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오지만은 아주 참 힘든 타구인데 지금 펜스가 네.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 그렇죠. 스폰지 역할하는 게 팔이 끼이면서 예. 오른쪽 뻗어갑니다. 우중간쪽 멀리 가고 있습니다. 이 타구 어디까지? 우익수가 껑충 뛰면서 잡아내는 구자욱 선수입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졌고요. 정말 넘어갈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벌써 저기 가서 마지막 저렇게 또 점프해서 잡아냅니다. 아, 수비 잘하네요. 빠른 볼. 자, 중요 뒤로 갑니다. 뒤로 홈런 펜스를 향해서 갑니다. 펜스 앞에서 껑충 뛰면서 잡아냅니다. 나이스 캐치. 정말 대단합니다. 박혜민 선수. 네, 사실 이제 살짝 마지막 순간에 넘어가진 않았고 그래도 상당히 높았거든요. 네, 점핑은. 근데 저 타구가 머리 위에 넘어가면서 박혜민 선수가 아직 남아있어요. 예. 투 트라이. 잡아당겼습니다. 좋아질까 합니다. 이정훈의 타구는 멀리 갑니다. 펜스 앞에서 잡혔습니다. 오우, 나이스 잡았네요. 캐치. 최고. 넘어간 줄 알았을 거예요. 예. 야, 정확한 지금은, 타이밍이었어요. 예. 잘 맞췄어요. 중견수 뒤로 갑니다. 자, 펜스가 저까지 김민석. 하지만 김민석 펜스 잡았어요. 잡혔어요. 자, 다시 1루로 기관. 1루에 들어. 빠른 공 타이밍에 나가서 체인지업을 공략을 잘했는데 와, 머리로 넘어가는 타구. 그것도 펜스 앞에서 점프를 와. 하면서 오늘 일 감독 구자욱이 아니고 박혜민 선택했었는데 박혜민이 한글을 해줍니다. 오늘 해낸 뭐 최고의 수학 가운데 하나죠. 그렇죠. 잘 맞은 타구입니다. 중견수 박혜민 따라갑니다. 워닝트랙까지 잡아냅니다. 야, 박혜민의 호수비. 박혜민은 수비에서만큼은 지금 리그에서 거의 중견수 가운데는 거의 탑인 것 같습니다. 펜스 확인하고 정확하게 따라가서 볼 원 스트라이크. 쭉 뻗어 때린 타구인데 중견수 뛵니다. 구자욱 넘어지면서 잡았습니다. 워낙 첫 번째 아웃카운트를 건져냈습니다. 구자욱 선수가 다리가 엄청 길어요. 예. 정말 좀 모델을 해도 될 정도로 긴데 거예요. 그렇죠. 아, 좌중간 네, 멀리 갑니다. 좌익수 중견수 동시에 따라갑니다. 잡았습니다. 야, 저걸 잡네요. 중견수 박혜민 환상적인 수비가 나왔습니다. 완전히 높게 걸려버렸고 제대로 쳤어요. 그것도 밀어친 공. 와, 기가 막힌 수비 박혜민. 이번에 복귀한 선수입니다. 오른쪽 높게 멀리 가는 타구 탑전 앞에서 박하리. 이 타구가 오늘 희비를 가를 뻔했던 타구인데 바로 펜스 앞까지 갔잖아요. 예. 보통 저 펜스 앞이면은 펜스였던 그 좀 공포심에 못 따라갈 수 있는데 지금 박한 선수 정말 잘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스텝이 쪽 김기태 선수 걸 쓰는 퓨처스 리그에서는 5경기라서 3승 1패 2.45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고 좌중간입니다. 중견수 잡아냅니다. 파인플레이 박혜민. 대단합니다. 박혜민 더 이상의 수비는 없습니다. 자, 비로지 타고 우측 우익수 잡았어요. 1루에 성공. 1루에 던지면서 3아웃. 구자욱 선수가 한글 해냅니다. 빨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밀었습니다. 좌측 좌익수로. 자, 좌익수로 좌익수가 아, 이 타구를 잡는군요. 최영우. 자, 정말 좋은 수비입니다. 투볼 투 스트라이크. 중견수 쪽으로 중견수 앞쪽으로 중견수 박혜민 잡아냅니다. 박혜민 역시 수비 잘합니다. 지 않느냐라는 전망과 함께 시작했던 김주영의 2004년 높게 떠올랐습니다. 중견수 우익수 미끄러지면서 잡아냈습니다. 박하니
정말 저런 수비 하나가 1등 팀의 어떤 조직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네. 센터 쪽입니다. 좌중간. 좌익수 중견수 타이밍. 오, 잡았습니다. 아, 정말. 높은 공 받아칩니다. 좌중간 중견수 뒤로 따라갑니다. 워닝 트랙. 오, 잡았어요. 대단한 수비입니다. 양팀 그라운드 안에는 삼성에는 박혜민이 있고 두산에는 로메로가 있네요. 네. 오늘 경기 관건은 수비 싸움이네요. 와. 동까지 있다. 예. 그지 항상 부담을 주는 거죠. 잘 받아친 파고는 예. 오른쪽 우익수. 아. 잡아냈어요. 박민우와 구자욱의 첫 대결은 바로 이겁니다. 일치함 스타트를 끊고 펜스 쪽을 향하면서. 예. 예. 구자욱이가요 예산내기가 아닙니다. 예. 보면은 수비 포지션을 지금 뭐 3루수, 1루수, 외야수 이렇게 보는데. 박혜민 이거 잡았습니다. 이런 되지 않으면은 그냥 펜스 플레이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부딪혔는데 끝까지 글러브는 그리고 꽉 다물고 있습니다. 오구 붙어오는 공을 때렸는데 중견수 뛵니다. 넘어지면서 잡았어요. 이 선수 오늘 참 등 뒤가 아주 단단하겠네요, 정말. 그렇죠. 이 타구를 이렇게 슬라이딩을 해서 못 잡았다고 한다면 빠지면서 뭐 기본 2루타는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실점으로 바로 이어진다는 거죠. 예. 예. 차우찬 투수에게 홈런을 뽑아냈고, 자 이공야 우중간 우익수 잡았습니다. 야! 이번에는 박한이의 좋은 수비. 양팀 우익수 서로 주고받습니다. 우중간 빠져나가는 타구 박한이 다이빙 캐치. 지금도 역시 라인 드라이브성 타구였고 예, 잘 쫓아갔습니다. 오른쪽에 글러브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다이빙 캐치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원아웃입니다. 유한준부터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타구를 걷어냅니다. 아웃입니다. 좋은 수비 박혜민. 호수비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가장 폭넓은 수비라는 수비 합니다 그랬는데 아 정말로 기막힌 타구를 잡아냈습니다. 이것이 아까 넥센이 1점 한 점 이를 때와는 상당히 피곤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중견수입니다. 중견 뒤로 갑니다. 중견 뒤로 중견 뒤로 중견 뒤로 중견수 잡았습니다. 김헌권 중견수가 처리합니다. 아 김헌권의 멋진 수비가 나왔습니다. 그 잡을 때도 나름대로 약간 잠깐의 준비 동작이 필요한데 예. 계속 보고 쫓아가는 과정에서 글러브를 내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홈런도 하나가 있고요. 2구째를 타격했습니다. 중견수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볼을 날리면서 캐치! 박혜민입니다. 아... 입이 쩍 하고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네요. 자, 지금 이동했던 거리도 적지 않았고 네. 마지막에 이제 저 선택을 하기까지도 사실 박혜민 선수 루키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백끝에 걸린 타구 센터 쪽 중견수 앞으로 다이빙 캐치 성공. 오늘 경기 3실점 하고 있습니다만 3루수 박성민의 호수비 센터 쪽에는 정영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오른쪽으로 떴습니다. 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계속 따라갑니다. 구자욱 담장도 담장. 자 이번에 아, 잡았습니다. 잡아내네요. 자 1루에선입니다. 1루에 1루에서 1루에 아웃입니다. 아. 더블 아웃이 됐습니다. 송광민 초구를 노려서 왼쪽으로 보냈습니다. 좌익수 따라가서 잡아냅니다.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구 좌중간이죠. 중견수 따릅니다. 중견수 박혜민 잡아냅니다. 오. 나이스 캐치 박혜민. 말 그대로 슈퍼 캐치였습니다. 네. 이야 절묘한 수비였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서울의 1타점으로 만족해야만 했던 롯데 3-2 한 점 앞서가고요. 이제 삼성의 6회 말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구 자 우중간에 조커스 자 우중간 완전히 빠져나갈 듯 자 우중간 그러나 배영섭 선수가 이 타구를 잡습니다. 아 배영섭이 좌중간에서 우중간으로 이동하면서 빠져나가는 타구를 롱스트라이 자 패스는 보여줬고요 버티는 못합니다. 열심히 달려와서 배영섭 잡아냈습니다. 네. 나이스 캐치. 아 진짜 잘하네. 실점을 막아냅니다.
뛰었습니다. 마산입니다. 외곽으로 달아나는 이 각도를 초구입니다. 약간 먹히타고 먼막한 타고입니다. 생각지역 주교수 잡았습니까? 잡았습니까? 잡았네요. 잡았어요. 정영식. 아, 기가 막힌 수비로서 또 끊어주는데요. 바깥쪽 방망이 부러졌고 오른쪽입니다. 우익수 잡았습니다. 됐습니다. 보시죠. 방망이가 부러지면서 이타구가 날아갔는데요. 우익수 박한이 미끄러지듯 이타구를 노바운드 캐치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어려운 타이밍이거든요. 예. 여기에서 이 공이 뒤로 빠진다면 허경민부터 시작됩니다. 허경민 우측. 자, 우익수 중견수. 아, 중견수 정영식 나이스 플레이. 아, 네. 제가 중견수보다 우중간으로 완전히 빠졌다. 그렇죠. 그래서 허경민 칭찬을 좀 해줄겠는데 공은 계속 좀 휘어져서 우중간 쪽으로 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중간 쪽으로 가지만 박한이는 옆에 안 보이잖아요. 예. 그대로 수비 범위가 넓습니다. 아, 오늘 참. 6구 잘 맞은 타구 왼쪽 좌익수 타이밍 캐치 잡아냅니다. 노바운드 처리에 성공한 배영섭 파이플레이. 뛸 뻔한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네. 배영섭과 좋은 수비 나왔습니다. 손목이 거의 완전히 꺾일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팔꿈치 손목을 어깨까지도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예 그런 자세였어요. 예. 변하고 잡아당겼습니다. 좌측 갑니다. 좌익수 대로 쭉쭉 받아갑니다.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일로 오십니다. 최우 선수의 기가 막힌 수비가 나오네요. 주자 스타트 끊었고요. 자, 걷어올린 타구인데요. 중견수. 아, 잡았어요. 잡았어요. 일로. 자, 일로 뒤로 잡았어요. 1회사 오시군요. 자, 배영섭의 정말 천금 같은 포수비가 나왔습니다. 금이 부쩍부쩍 살아나고 있습니다. 밀었습니다. 우중간입니다. 우익수 뒤로. 우익수 펜스 앞에서 우익수가 잡았어요. 잡았나요? 잡았습니다. 예, 잡았어요. 동료. 네. 오늘 강동우, 박한희 양 팀의 우익수들이 정말